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안병수라고 합니다. 식생활 참 중요하죠. 이 중요한 식생활을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불행을 겪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성이나 발암성 있는 물질은 그 다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게 구시대 이론입니다.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요즘 발달해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첨가물을 동시에 먹었을 때 생기는 어떤 유해성. 그때는 예기치 않은 어떤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암만 기준치 이내 소량이라 하더라도 계속 자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나중에는 이게 쌓여서 큰 독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만성독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품 표시 규정에서는 식품관리 규정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기준치가 어떤 게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유해성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몸을 은밀히 망가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시오토닉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유를 들겠습니다. 인공 경화유는 거의 대부분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죠. 이 트랜스지방산을 전문가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먹어도 당장은 탈이 안 나요. 그런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암과 심장질환이 그 국민사망원인 1위와 2위 아닙니까? 다행히 요즘에는 트랜스지방산 함량을 인공경화유에서 크게 이제 줄였어요. 그래도 인공경화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2, 제3에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트랜스 형태만 아닐 뿐이지 지방산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변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공경화유는 대개 현대인이 좋아하는 과자나 빵 같은 가구식품에 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는 꼭 인공경화유가 아닌 자연의 국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의 국기름은 대표적인 게 이제 버터죠. 천연 버터 그리고 천연 야자유가 되겠습니다. 그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식품이죠. 그 라면을 가리켜 일본의 한 전문가가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에 새삼 동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알죠. 라면은 해롭다고. 그런데 쉽게 끊지 못하는 게 라면이잖아요.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써요. 라면에. 어디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이게 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 제품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료. 구수한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L글루타민산 나트륨. 뭐 해롭지 않다고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역시 해롭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미료가 이게 MSG, L글루타민산 나트륨 뿐만이 아니에요. 향미 증진제라고 있죠. 이거는 MSG만 아닌 다른 인공조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뭔지는 몰라요. 이거는 또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그리고 또 있어요. 조미료들이 또 무척 많은 게 보시자고요. 무슨 맛 베이스. 여기도 맛 베이스. 무슨 조미 분말. 그죠? 무슨 조미 분말. 그리고 조미 마늘 분. 뭐 이런 거. 조미 맛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복합 원재료라고 해서 식품 첨가물도 여러 가지 섞어 놓은 건데 주로 조미료 향료 같은 거 이런 거 섞어 놨다고 보면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식품 표시 규정의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향미유, 야채 풍미유, 녹차 풍미액 이런 것도 조금 생소하시죠? 이런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향유가 들어있는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뭐가 들어가 있는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산염이 또 있죠. 인산염이 여기는 네 가지나 사용됐네요.
가공식품에 인산염이 무척 많이 쓰는데 라면에 특히 많이 사용돼요. 그 인산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 흡수를 저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정전제입니다. 그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쫄깃한 식감을 주고 또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성전분이나 구화권 같은 이런 것들도 사용되겠는데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글루텐도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많지 않은데 일부 민감한 사람, 민감 체질인 경우에 글루텐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알레르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 맨 밑에 산도조절제도 있죠. 예, 산도조절제 이것도 맛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고요. 특히 이제 상쾌한 맛을 좋게 해주죠. 이건 이제 스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 색소도 있네요. 그죠? 이게 파프리카 추출 색소를 파프리카 열매 가루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전혀 다른 거죠. 색소성분만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으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라면들, 이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라면도 이런 식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라면 소비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괜찮은 뭐 그런 대로 썩 괜찮은 그런 라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하고는 판이 다르죠. 사용되는 원료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다 밀도 국산 밀이고 첨가물들이 설탕이나 뭐 글루텐 같은 거 그런 일부 물질만 보이지 이제 기름에 튀겨야 되니까 파문을 썼네요. 예, 다른 것들은 다 좋은 자연 수제들을 만들었죠. 이런 정도 라면이라면 저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진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무첨가 라면은 일본의 전통 라면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조미료 안 써요. 직접 현지에서 육수도 끓이고 면도 인스턴트 면이 아닌 칼국수처럼 면도 쓸어서 그런 전통 라면집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더러 이런 집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천연첨가물과 화학첨가물이 엄하게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제조 과정부터 좀 다릅니다. 천연첨가물은 자연 소재로 만들고 화학첨가물은 합성 소재로 만들죠. 예,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천연첨가물이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천연첨가물 중에도 해로운 게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들이 마구 들어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천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암만 안전한 자연 소재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물질만 추출해내서 만들면 대개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굳이 천연 첨가물이니 화학 첨가물이니 구분하지 않는 추세고요.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도 지금은 구분을 없앴습니다.